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병원과 기업 간의 활발한 연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아이디어나 임상 경험과 또 기업의 R&D 능력 이런 것이 긴밀히 연계가 되어서 우리 한국만이 갖는 또 한국의 어떤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의료기기 기술 개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. 또 우리 그 의료기기 R&D 방향이 기존에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앞으로는 질병을 또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술 개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분야에서도 보면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특히 진단 관련해서 많은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최근에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특히 우리 그 의료용 의료기기 R&D 분야에서 이게 그 성과가 단순히 연구 논문이나 특허 이런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개발된 기술이 또 사업화되고 이 사업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서 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의료기기 기술 개발은 우리가 뭐 기계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또뭐 화학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IT와 BT와 모든 분야의 기술이 그 융합된 그런 기술입니다. 그래서 아까 앞에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야야 말로 창조경제에 걸맞는 분야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개발이 우리 정말 창조경제에 맞는 분야가 아닌가.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또 신시장이 창출되고 우리 국부가 창출된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적합한 분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정부에서는 병원이나 또 업계나 또 연구소나 학계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특히 그 병원과 기업 간의 어떤 공동 R&D라든지 또 의료기기는 해외 수출에 있어서 그 해외 인증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할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그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힘을 보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